제시카 윤 목사의 주님과의 대화 봉안샘 21페이지 이 주인이 모르는 종도 있느냐. 깊은 숲속 아침에 떠오르는 푸른 햇살 같은 나의 신부야, 잘 잤니?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하는 자이니라. 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오래간만에 실컷 자고 싶을 만큼 잔 것 같아요. 단잠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 마음이 어둡느뇨? 주인님,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제 주위에서 매일 벌어져요. 교인의 가족들이 죽었어요. 몇몇 교회 직원들이 못된 태도로 애를 먹여요. 저보다 이 교회에서 더 오래 근무한 부목사들은 태도가 불량할 정도로 게으르며 뺀질거려요. 제가 힘든 목회와 사역들로 좀 지쳐있나 봐요. 전혀 예상치 않은 묻혀진 지뢰가 최소한 하루에 한 방씩은 폭발하는 것 같아요. 목회 사역의 모든 상황들이 마치 제가 무슨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인 같습니다. 너는 처해진 환경에 요동치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먼저 연습해야 한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니? 나는 내 백성이 사방에서 어떤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단다. 삶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길 바란다. 내 백성은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는단다. 설령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항상 나의 죽음을 육신에 짊어지고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나의 생명이 또한 너의 죽을 육신 안에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나의 원하는 바는 너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모든 생사화복 중에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신부가 되기를 바란단다. 바로 그것이 너를 창조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너를 향한 뜻이니라. 그런 마음을 지켜다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살며 또한 하루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너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너의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 그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절대로 여지껏 살아있지 못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정직한 마음이 참 좋구나.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서 내 눈에 펼쳐 보여주는 너의 심정과 중심이 나는 좋다. 당신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나이다. 세상 만물에 무엇이 당신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요. 저를 저 자신보다 더욱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가 말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다. 너는 내가 직접 빚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이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모든 우주들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만들었다. 그대는 그러한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좋은 아침에 너의 어두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정오의 바닷가로 나가거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신부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아멘, 주인님. 저를 기다려주세요.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정오의 바닷가에서 주님, 당신의 여종이 여기 있나이다. 저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 바닷가 벼랑 끝 거친 선인장들의 풀밭에 피어있는 꽃이 보이느냐? 네, 캘리포니아의 겨울이라서 그런지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참으로 희귀하게 몇 송이만 겨우 피어있네요. 이 거친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나의 신부들이 그런 존재이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극소수이구나. 이렇게 춥고 바람 부는 이 벼랑 위에 계절도 아닌데 어떻게 거친 가시와 이파리를 뚫고도 꽃이 피어있는지 신기합니다. 거친 가시 속과 뚫기 힘든 두툼한 이파리 위에서 피어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더욱 귀한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신부된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난단다. 나는 악한 작업을 하는 원수의 영인 세상신 속에서 불쑥 솟아나와 있는 가시와 찔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울지 않는다. 종교관에 사로잡혀서 자라지도 못하고 무화과 이파리처럼 습관만 무성한 인간들 때문에도 울지 않는단다. 나는 내 영광의 향기 진한 꽃이 되려고 바람 불 때마다 그 살이 찢길수록 더 진한 향기를 품어내는 나의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운단다. 그들이 찢어지고 터진 여린 속살을 생각하면서 나는 운다. 그러기에 나는 결코 그들을 떠날 수가 없구나. 나는 반드시 나의 신부들을 되찾으러 올 것이다. 궁창을 뚫고 찬란한 빛 속에서 작고 푸른 콩 같은 지구로 다시 내려와서 내 신부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대는 매일 매순간 세마포를 그대의 눈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입고 있어라. 나는 그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노라. 이 세마포 옷은 그대의 옳은 행실이다. 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대는 세상에서 눈을 떼거라. 그 이후에 그대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이외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그 단 한 가지 제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 사람의 영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을 귀하게 보아라. 그대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사람의 영혼을 구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모든 것을 얻었을지언정 사람의 영혼을 잃었다면
마땅하지 않은 망령된 실수를 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은 주저치 말고 버리거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그대에게 내 신부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대는 순종하고 내가 갔었던 그 길을 따라오거라.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전에는 제 목회와 사역이 이렇게 힘이 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평생에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사역지는 처음 겪습니다. 당신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당신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낮은 곳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나요? 그대는 아직 낮은 곳에 이르지 않았단다. 다만 내려갈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이제 제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동행하시는 곳인지 아닌지 이제는 오직 그것만이 제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 속이나 흰놈의 골짜기 속이나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해골 골짜기에서 쓰레기같이 부패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사람의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마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을 이 나이에야 깨달았나이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줄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모든 것이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평생을 강대상에서 그렇게 숱한 날들을 남들에게 가르쳐 놓고 저는 어찌 못 깨달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민들레 꽃 같은 신부야, 너는 민들레 씨처럼 퍼져나가거라. 지금 그대가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 십자가 이외에는 참 복음이 없단다. 십자가와 희생의 보혈 이외의 모든 것은 악세사리이며 장식품일 뿐이다. 때로 장식품이 더욱 요란하여 내 십자가의 참 실체를 가리는구나.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독버섯이다. 독버섯일수록 색깔과 향기는 더욱 요란하단다. 주님, 이 영혼을 갉아먹는 독버섯을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부르시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목사들이나 날카롭고 찌르는 혀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다 겁이 납니다. 저는 이 거친 세상에서 당신의 사람답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자꾸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겠느냐? 나는 그들을 종으로 둔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고 부르며 다니는구나. 그들의 주인은 내가 아닌 다른 자이다. 또한 그들의 태반은 그 스스로가 주인이니라. 내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정치도 아주 잘 하는구나. 나는 그런 것은 가르친 적도 없다. 그러니 주인이 모르는 종도 있느냐? 예수님, 어찌 과거에 못난 저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저의 목이 곧은 자아를 파쇄하여 주시고 또한 제 삶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기를
한곡히 간청하나이다. 가르치는 자가 된 저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아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대는 반드시 거친 들을 지나서 씩씩하게 나에게 올라오는 깃발을 세운 당당한 술람미 여인이 될 것이다. 내가 친히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거라. 너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나의 동행이 그 거친 들을 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리라.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세세의 무궁토록 영광이 당신과 십자가 속에 있나이다.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